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테크니컬 게이머 채널 팡TV입니다. 이번엔 스팀 덱의 배경을 꾸미는 월페이퍼 엔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스팀에서 월페이퍼 엔진을 검색해보면 4,500원이네요. 생각보다 저렴하니 하나 구비해두셔도 좋겠네요. 월페이퍼 엔진을 다운로드 받는데요. 용량이 그리 크지 않으니 저는 내장 드라이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특별한 설정 없이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바로 플레이를 눌러주면 뭔가 이것저것 실행되지만 차분히 기다려주면 드디어 프로그램이 시작되네요. 역시나 특별히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분상 몇 가지 설정만 건드렸습니다. 드디어 월페이퍼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렇게 전에 받아놓았던 배경화면들이 뜨네요. 아쉽게도 현재 스팀덱에서는 오직 웹페이지 형식인 HTML로 제작된 스킨만 지원합니다. 그래도 제법 이것저것 많으니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형입니다. 유형에서 웹사이트만 체크하면 스팀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화면을 찾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화면을 클릭하고 어떤 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네,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다 받아졌네요. 설치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할 건 끝입니다. 본격적으로 KDE 플라즈마의 배경화면을 연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오른쪽 클릭 후 바탕화면 및 배경그림 설정을 들어가면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새 플러그인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새 플러그인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면 월페이퍼 엔진 KDE 플러그인이 보이는데요. 바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다 됐으니 바로 끄고 배경 그림 종류에 월페이퍼 엔진 KDE 플러그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죠. 바로 어바웃으로 가보면 맨 아래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정말 쉬우니까요. 위쪽으로 살짝 올리면 GitHub 레포가 있는데 클릭하면 바로 웹브라우저가 뜨고요. 필요한 파일을 찾아봅니다. 그중 SteamOS는 아치 리눅스 기반이니 요걸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 그리고 콘솔을 찾아 들어갑니다. 조금 확대할게요. 오른쪽 클릭 후 붙여넣기 하면 되죠. 엔터. 비밀번호 입력까지 끝나면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의 설치를 요구하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났다면 아까 웹브라우저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리스타트 KDE가 있는데요. 콘솔에서 예만 입력하면 재시작을 하지 않고도 실행 중이던 플라즈마 쉘 서비스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사 후 콘솔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하고 엔터. 바로 아래 메뉴 표시줄이 재시작되는 게 보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배경화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변경해주고 어바웃으로 들어가니 아직 지원되지 않는 플러그인 립 빼고 다 설치된 게 보이죠? 다시 월페이퍼를 누르고 이제 경로 설정을 해줍시다. 라이브러리를 누르고 경로는 스팀 폴더가 설치되는 기본 경로인데요. 폴더 이름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숨김 설정이 따라붙기 때문에 마우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해줘야죠. 저처럼 내장 드라이브에 설치하셨다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K를 누르면 짜잔!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원하는 배경화면을 선택하고 적용하면 바뀌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나히아 배경을 적용해보고 내려보니 조금 기다리니까 오호호호호 멋있습니다. 다른 것도 적용을 해볼까요? 뭐를 하지? 아, 얘 해봐야 되겠다. 자, 적용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오, 그럴싸한데요. 하지만 저는 얘보다는 개인적으로 얘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야, 멋있다.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쉽죠? 그래서 One more thing.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꼭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응용을 해볼 겁니다. 받은 것들 중에서 수정을 원하는 스킨을 일단 골라줍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얘로 해볼까요? 얘도 괜찮은데. 아, 일단 얘로 해봅시다. 자, 적용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런 배경화면이죠.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부담스럽다 싶을 땐 여기 폴더를 눌러보세요. 이 스킨이 위치한 폴더가 뜨는데요. 대략 이미지 하나 띄워놓고 그 앞에는 눈 내리는 듯한 연출과 시간이 표시되는 건 이 HTML 파일 덕분이겠죠. 굳이 이걸 건드리지 말고 배경만 바꿔줘도 너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경로는 만든 사람마다 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이 이미지 파일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배경을 찾아 다운받아 봅시다. 찾는 방법이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니 설명은 생략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배경을 만났네요. 얘가 좋겠어. 바로 저장을 하고 세이브. 좋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로 옮겨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bg.jpg 파일을 불러올 테니 이름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 다른 배경을 적용했다가 바뀌었죠? 다시 돌아오면 짜잔! 너무나 멋진 나만의 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전엔 영상을 빨리빨리 넘겼는데 따라하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일부러 설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 천천히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이겠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채널 방TV였습니다.